10월 들어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. 10월달이 되니까 쉬는 날이 너무 많아졌어. 매주미가 집에 있음, 하루 종일 놀아줌, 피곤해서 저녁에 쓰러짐, 일을 못함, 영상이 안 나옴, 이라는 굴레에 빠지기 직전입니다. 그렇다고 당장 어디 갈 만한 여건도 되질 않아 고민 중에 기발한 아이템을 하나 얻어왔습니다. 아, 요거다 해가지고 놀이터. 놀이터? 홈 스위트 홈. 설명이 좀 개떡 같은데 대충 이런 장난감을 빌려왔다는 얘기 중입니다. 공기로 놀아주기. 그래가지고 매주미가 오기 전에 지금 몇 분 남았죠? 2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그 안에 튜브 놀이터를 여기에 설치시켜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오면은 매주미가 우와 하면서 깜짝 놀라겠죠? 그러면은 쇼파를 옮겨봅시다. 이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. 아, 그러네. 태광 이렇게 빼면 되지 않을까? 그냥 뺐다 왠지 고장날 것 같은데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, 고정돼 있는 뭔가 이어져 있어. 이거 바닥 부분에 고정이 돼 있거든요. 처음에 왔을 때 그러고 있으면 먹고요? 뭐 안 보이니까 시간 낭비 말고 얼른 치우기나 합시다. 이거 운동 되겠다. 헛? 헛? 엉덩이 힘으로 끓는 거야? 아니, 이 사람 미니죠 등. 자극 부위는 정확히 알고 운동합시다. 그렇게 순조롭게 치우던 중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, 내 쇼파 생각보다 크네. 쇼파 이거 어떡하지? 아, 애매하네. 대각선으로 박아 넣어야 되나? 거기로 이렇게 넣으면 들어갈 것 같아. 테트리스에? 왕년의 테트리스 초인 계급이었던 실력 발휘 좀 해봤습니다. 따라라라라. 아이고, 긁혔네. 긁혀? 사실 하수 등급이었습니다. 야, 어쩜 이렇게 딱 맞니? 그것도 됐지 됐지. 가방 올동안 이러고 있어야 돼? 이게 당분간. 야, 냉장고도 못 열어. 오! 식량 잃은 슬픔은 뒤로 하고 곧 매주미가 오니 얼른 준비부터 마치죠. 선포자 작네? 그게 왜 이렇게 작냐? 내가 생각한 크기가 아닌데? 안 치웠으면 됐겠는데? 그니까 뭐 하여튼 대충 이렇게 펴놓고 공기를 주입하면은 오! 이야, 아, 큰데? 오, 갑자기 커지네? 쇼파 잘 치웠네요. 나 이제 매주미를 데리고 와보죠. 잠시 후. 문 열어주세요! 짠짠짠짠짠! 간만에 반응이 아주 좋은 서프라이즈네요. 와, 맛있겠다! 진짜 엄청 좋아하네. 옷 갈아입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줘 봅시다. 생각보다 열받네. 깐 조금 바로 참교육 들어가죠. 잡았지. 엄마 살려줄게. 일로 와. 엄마 살려줄게. 엄마가 도와주지 않을 거란 빠른 판단 후 위로 도주하는 매좀씨. 아빠 흔들어 흔들어. 무시당한 뒤끝으로 함께 매조미를 협공하자는 김한혜. 지야. 안 되겠구만. 아빠랑 피구하는 거야. 이때 떨어진 인형을 주스를 몸을 숙인 매조미에게 그 뒤 돌돌말이 김밥 미끄럼틀 집어던져 미끄럼틀 등을 즐긴 뒤 떨어진다. 미끄럼틀 바람을 쭉 빼주고 매조미의 도움을 받아 다음 놀이기구를 준비해봅시다. 자, 가볼까? 야, 아빠 밀어줄게 라고 말해 의심을 못하게끔 하고 바로 배신하려 합니다. 덜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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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덜컹. 어우, 스트레스 풀려. 얼른 앉으세요 자리에. 아유, 안전벨트 매셔야죠 아가씨. 나 뒷방 좀 하셨나 봐. 그렇죠, 안전벨트 먼저 매세요. 가만히 있을게요. 아, 빨리 안전벨트 빨리 매세요 아가씨. 뭐 하세요 아가씨. 아니, 자리에 앉으시라고. 이분 피로가 쫙 풀리는 게 이 바이킹은 가끔 빌려도 좋겠네요. 자, 출발합니다. 개스코팡팡 개스코팡팡. 아빠 이거 안 빠지지 않아? 그거? 글쎄, 해봐야지. 아빠한테 딸 맡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. 슈! 아빠 진심으로도 하네. 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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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저 가수로 손가락 뭐야? 야, 너 내려봐.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. 대망의 마지막 바나나 보트를 꺼내왔습니다. 아이, 나 분명히 편하게 놀아주려고 이거 산 건데 더 힘드냐 왜? 다음부턴 열정을 조금 빼고 놀아줄까 합니다. 아무튼 바람을 다 넣어 탱탱해진 바나나를 타고 놀아보도록 하죠. 꼭 잡아야 돼요. 이 말을 하면 안 됐습니다. 아빠 이럴 때만 말을 잘 듣는 건 모든 아이들 국룰인 것 같습니다. 우와! 아무래도 탑승 방식이 잘못됐었던 것 같아 다른 자세로 재탑승해봤는데, 혹시 썸싱인 이성 친구가 있다면 이 자세로 바나나 보트 타보세요. 그날 뽀뽀 100%입니다. 아, 거리 조절 잘못하면 안화골절로 합의 보실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. 그뒤 올바른 자세로도 타봤는데 생각만치 재밌지는 않은 것 같아서. 예정아, 여기 엎드려서 누워봐. 딱 이렇게 잡고 버텨봐. 아빠 흔들 테니까. 이렇게도 타고 저렇게도 타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. 그뒤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수납해 정리해두고 놀아봤고요.
와우 나이스 따봉. 힘들다 힘들어. 10월 내내 매주미만 행복합니다.